네, 우리의 이 미래 그리고 행복과 불행, 이 운명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최근에 제가 공부하면서 좀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이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행복과 불행,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데 이 선택 가운데 나의 이런 미래와 행복과 그리고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선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믿음의 대상, 종교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 배우자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직업 혹은 직장의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미래와 행복과 불행,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이 왜 교회 선택이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 이것을 이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그리고 운명과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교회 선택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 그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이단교회, 이런 어떤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이 교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보면, 저도 이 목사잖아요. 교회의 선택을 잘못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교회의 선택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교회를 다녀야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어떤 교회를 다녀야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는데, 이분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인데도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대화를 해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화를 해볼 때 믿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성장시켜줄 수 있을까, 뻔하죠. 믿음이 없는 목사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은 교회 와서 이 교회는 믿음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집인 교회 와서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 한 절을 읽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철학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장이 되겠어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부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를, 믿음을 주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는데, 사실은 믿음을 심어주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한다면은 아예 그 교회 다닌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 우리가 고난이 와도 무엇으로 이겨?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막 호들갑을 떨고 망했구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걱정과 염려가 태산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믿음을 심어주는 교회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교회 선택을 어떤 교회를 선택해 다니냐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이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름이 없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회,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평신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아 정말 영적으로 제가 너무 갈급하고 목말라가지고 예수님 믿고 처음에 구원 받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도대체 이렇게 막 갈급하고 목마르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라 이런 거를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 선택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면은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택이 그냥 단순히 어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것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것 가운데는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정말 올바른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그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런 어떤 암울했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오, 교회가 전혀 그런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아니 오히려 이단 교회나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완전히 그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상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면류관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모든 교회 가서 다 무조건 충성, 헌신, 봉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안상홍, 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어쩌면은 우리 이런 정통적인 교회를 다닌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합니다.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죠. 아예 직장도 뭐 이런 것도 가정도 내팽개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인생도 불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구원도 못 받을 만한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올바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주를 위해 헌신 봉사 충성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선택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이 어떤 교회를 다니나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나의 미래와 운명, 영혼의 때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7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 1만 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최소한 6천에서 9천 개, 많게는 만 개 정도 교회가 지금 완전히 폐쇄된 상태예요. 지난 10월 3일 날 정부에서 대한민국에 등록된 교회에 20%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내보내서 그 교회의 실태를 조사를 하라 했대요. 전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20%. 근데 20% 교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80몇 퍼센트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고, 비대면 예배는 이제, 비대면으로만, 온라인으로만 드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약 16%에서 그 이상의 교회가 교회 간판은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가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완전히 거의 1만 개 교회가, 이거를 7만 개 교회로 했을 때 1만 개 교회 정도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7만 개 교회라고 하는데 이 7만 개 교회는 다양한 교파의 그런 교회들이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가 제일 많으니까 장로교라는 이 칼빈주의를 믿는 그런 장로교예요. 또 이제 감리교가 있습니다. 성결교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런 교단들, 교리에 따라서 이걸 교단이 나눠져, 교파가. 그런데 똑같은 교파 안에도 또 수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하고 교파하고는 다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장로교면 장로교 안에도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예장 안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교단이 분파가 많아요.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게 합동측, 통합측, 그 다음에 백석측, 또 뭐 합동보수, 개혁 뭐뭐뭐 해가지고 장로교만 해서 이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똑같은 그런 장로교인데. 그러면 이제 그 외에 많은 교회들 합치면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선택하여 다녀야 되는가? 우리가 올바른 교회 선택의 기준을 모르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니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무슨 그걸 따지냐, 똑같이 다 하나님 믿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이단들도 하나님은 다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그 교회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파를 보고 교단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통 교단인가. 그래서 통합 측 그 교단 마크가 있어요. 또 합동 측 교단 마크가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걸 보고 일단은 그 교단이 크고 정통성이 있으면 이 교단에 있는 교회를 가면은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이제 있으니까 일단은 교단을 보고 그 소속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담임 목사의 프로필이나 설교를 듣고 이제 선택해. 옛날에는 교회 선택할 때 목사의 설교를 듣고 85%가 교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은 유튜브 우리가 아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는 사람 가운데 30%가 안 돼요. 약 20%만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담임 목사였던 프로필이나 그런데 설교를 듣고 이렇게 교회를 선택한. 또 교회 크기를 보고 큰 교회면은 일단은 안심이 되고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믿을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을 노출을 되는 것을 극히 꺼려요. 그래서 익명성으로 다니고 싶은데 적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개척교회 가면은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고 굉장히 이제 힘드니까 적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큰 교회를 선택해서 많이 되니까 이 교회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니기도 편하고 새벽기도도 갈 수 있고 또는 이제 친척이 그 교회 목사나 장로라서 이런 교회를 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여럿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 아니면 동료나 이웃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신축해서 모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양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 제자훈련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니면 그 교회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자기의 취향에 맞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타 신교라든가 사업의 목적이라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선택을 합니다. 이런 교회 선택의 기준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의 미래와 영혼의 때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교회 선택의 기준은 그럼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 그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진리들이 뭐냐? 교회를 다녀도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본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근본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진리 가운데는 본질적인 진리와 비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뭐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이런 그리스도교나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이 진리, 본질적인 진리는 다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라도 틀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 자, 보세요. 침례교는 뭐를 줍니까? 침례를 줘. 그런데 장례교는 뭐를 줘요? 세례를 줘요. 그 이거는 본질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너는 이단이야, 삼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사람들이 너무 편협해 가지고 뭐 찬송가를 합동을 쓰냐 개편을 쓰냐 뭘 쓰냐에 따라서 아 그 교회는 뭐 2단 3단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옛날에 다 가운 입었죠. 근데 지금 어때?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이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청바지만 입고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게 이제 다 바뀌어졌어요. 그런 게 왜?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은 이단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함부로 이단 삼단하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 있죠. 예. 이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이라든가 이제 그리스도교회라든가 이제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교단들은 이제 성령을 강조해. 그렇지만 장로교는 어떻게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거 가지고 분별의 차이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비본질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자 그러면 본질적인 진리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5개. 그 다음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또 신라는 신라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이걸 썼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모든 이 글씨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는 거 이걸 이제 믿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자, 몰몬교 같은 데는 어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뭘? 몰몬경을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 주셨다 해가지고 이런 걸 하죠.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은 잘못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여러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동정녀 어떻게 돼요? 잉태를 됐죠? 처녀에게 잉태해가지고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말씀드렸는데, 영지주의라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 그런 어떤 굉장히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단들 가운데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아멘. 이거를 이제 믿어야 돼. 반드시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식교 같은 이런 교회들은 뭐를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그 사람들 교회인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죽으면 사람이 영혼이 소멸된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사랑의 하나님 무슨 천국과 지옥을 둬가지고 사람을 지옥에 보내 그거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모든 사람의 어떻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둘째 부활에 나와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이걸 부정하거나 안 믿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거는 이단교회고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뭐냐면은 통일교라든가 전동안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이단들 JMS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것을 정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뭔가 율법주의자들은 옛날에 뭐냐 이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뭐 이제 그 갈라디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유대교 주의자들이 돌아서 예수를 믿었어도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또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천국 지옥을 부정하지만은 또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째 이런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그 교회는 믿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하여튼 그 교회 오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야. 근데 교회가 막 자선 사업도 하고 교회가 선한 일 하고 여러 가지 파포 사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요. 그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 어때요? 본질적인 것이 오히려 비본질적인 게 교회 안에서 주가 되고 본질적인 것이 뒤로 물러가면 안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예전에 제가 이제 진도에서 아니 완도에서죠. 그 교회를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목포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 완도에서 좀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그게 뭐 복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복지시설 이런 거 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도 지역에서지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왜? 복지시설 무슨 막 노인복지 무슨 복지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그 직원들이 일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헌금한 것만 해도 한 달에 11조 한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어린이집 이제 원장하고 또 뭐 목사님도 막 감초가 여러 가지 많아요. 이렇게 한데 아무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무슨 복지를 하고 있는 건가? 자기가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편안한 어떤 것들을 내가 깨뜨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자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목포에 이제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로 왔었어요. 근데 그 교회 와서 정말 이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못 버티고 결국에 2년인가 3년 동안 있다가 도저히 못 버티네 거기. 그래가지고 너무 쎄 거기는 막 이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에 광주로 이제 갔어요. 광주에 자기 교단의 다른 교회로.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무슨 세미나를 할 때 갔더니 이 목사님이 보니까 얼굴이 좀 펴졌어요. 왜? 여기서는 너무 센 사람들하고 너무 센 장로님, 너무 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가 가서 무슨 목회를 소신껏 하나도 못해. 뭐 이렇게 좀 하려면은 전부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인데 못하는 거 할 수 없이.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광주로 갔는데 광주에서 보니까 어때? 편안함이 온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막 열심히 그 전도 이렇게 뭐 하는 세미나, 양육이나 세미나에 왔더라고요. 반가워서 저랑 이제 인사하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 갔을 때 내 영혼에 대해서 그 교회에 관심이 있는가? 나를 진짜 천국으로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냥 뭐 이런 어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 숫자만 채우고 교회 출석만 잘하도록 하는 이런 그런 교회인가? 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 영혼 구원을 또 힘을 쓰긴 쓰는데 이게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파라든가 무슨 이 이단들 보면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진짜 잘못된 것 가운데 뭐예요? 이 바른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 그러면 이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이 뭐냐? 먼저 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뭐냐면 실천적 신앙이에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믿음만 거의 강조해. 90%가.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외쳤죠. 오순절 성령 받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거라. 다 천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했다고. 근데 오늘날 뭐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교회들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데 회개가 빠진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세상 거 여전히 끊지 못하고 죄짓고 그대로 몸은 교회에 왔지만은 그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대. 이거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대. 이건 알아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없어? 회개가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걸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보통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첫 번째 뭐를 느껴야 돼?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란 걸. 죄인이란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 아,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심판을 받겠구나. 그럼 이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회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걸 이제 알고 와,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이걸 받아들여 그러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뭐냐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구세주. 예, 구세주, 구세주로 구주 또 뭐로 연결하라고 그래요? 주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영접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는 게 로마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라는 성경 있죠. 야고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것. 근데 이 로마나 갈라디아서에는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죠.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야고보는 뭐를 강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알고 두려워 떤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왔냐 아니라 뭐로 구원받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어요? 행함으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왔냐 아니라 뭐로요? 행함으로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초대교회에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이런 데 보낼 때는 막 이게 헷갈려 가지고 하니까 아, 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갈라디아는 율법주의들이 막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야고보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보니까 어때? 벌써 그때부터 있잖아요. 그래 나는 믿어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러면서 행함이 없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에루살렘에 그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을 때 최종 결론을 누가 내렸어요? 야고보가 내렸어요. 격렬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 그만큼 최고의 초대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떻게 돼요? 꼭 야고보가 했던 것처럼 지금 회개도 없고 믿음만 강조하고 실천적 신앙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빠뜨리고 믿음만 강조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쭉정이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믿기만 한다. 그리고 뭐 구원파 같은 데는
믿으면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 또 복음주의라는 이런 교회들은 회개 빠진 믿음만 강조하고 실천적 이 신앙을 강조하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을 또 주장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나의 영적 체험,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의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해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그냥 간단히 쉬워. 근데 막 어떤 칼빈주의자들 어떤 복음주의 이런 사람은요 막 이걸 비비 꼬고 또 꼬고 꼬아가지고 이걸 막 놀 어떤 굉장히 이것을 맞추려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쉽게 예수님의 설교가 뭘 많이 해? 비유로 설교를 많이 했죠. 왜?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한 것을 자기들이 비비 꼬아가지고 막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하려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지난 수요일 교회를 다녔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 설교의 제목이 왜?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파 같은 데는 어때요?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깨닫기만. 근데 원래 이게 회개가 일어나면 진짜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회심이 일어나요.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이 삶의 변화가 있기 전에 먼저 회심이 일어나. 마음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삶의 변화가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게 있어야 돼. 회개. 너희가 성경으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했잖아요. 회개가 전부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회개하라 신약에도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회개. 근데 회개 없이 믿기만 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잘못된 지금 복음이 너무나 지금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갑자기 야 주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 너와 앞으로 목사들의 목사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가지고 아 목사들의 목사 그랬더니 네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지 너 목사들에게 그걸 전하.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한 세 번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가면 이제 발칵 뒤집어지니까 그런 걸 이제 얼른 잘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거 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이, 오늘도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설교 전문 채널에도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제가 저희가 CBS 이제 목포 지역에 이쪽에 하던 국외 시군에 하는 그 CBS 그 TV 설교를 중단시켰어요. 왜냐면 CBS가 막 뭐 이상한 동성애 지지한 그런 사람들 또 막 데려다가 동성애를 지지한 같은 그런 짓거리 하고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등 뭐 이상한 것들을 교회 아니 그 CBS 방송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해서. 도저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한국 교회에 어떤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일반 이런 메이저 언론들보다 더 떠들어가지고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치명타를 입히고 그래서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번에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본부장이 찾아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 광주 본부장했던 그분이 지금 이번에 몇 개월 전에 CBS 본사 사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좀 이제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하고 이런 출신인데 뭐 굉장히 이제 순발력 있고 빠른 사람인데 복음주의자야.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도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지금 김준호 사장은 광주 CBS 본부장으로 왔을 때 염주체육관을 불려고 거기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CBS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해가지고 이혜훈 뭐 누구누구 이런 김지연 약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어떻게 동성애 잘못되고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이게 반기독교적이고 하니까 놀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여기가 우리가 다자녀 출산 그걸 하려고 할 때 여기 왔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할 건 다 해가지고 사장 자리나 이제 사장밖에 할 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서 올라가서 거기 논설위원인가 그거로 계속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사장 임기가 돼가지고 사장 그거 나왔는데 누가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애언하는 분이 김준호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고 애언을 했대요. 그냥 좀 코가 쭉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김준호 씨를 이제 CBS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막 복음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막 이렇게 방송을 하자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 전국 방송으로 하자고 지금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이제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데 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복음에는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뭐 근데 이제 제가 지역 방송 할 때 보면요. 뭐 이 사람들이 카톨릭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 그러면 방송 편집하면서 가위질 다 해버려요. 왜? 자기들 또 무서워서 그런 것 같으냐 보니까. 왜 CBS 너희들 우리한테 태클 거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할까 봐 무서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거. 그러면 어떻게? 누가 가위질을 못하죠.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실시간으로 이거 나가고 또 이제 계속 올려놔가지고 이걸 하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설교 방송 채널을 통해서 주일날 낮에 거다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내고 있는 그거는 이제 조회수가 금방 만회가 넘어가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정말 우리 서 목사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런 걸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상황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그걸 모르니까 되겠네. 이 회개를 외치고 믿음 진정한 믿음을 외치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죠.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 회개가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죄를 꺾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회개라는 헬라어 용어에 제가 그런 공부를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 그런 말. 그 다음에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을 부활하시고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는데 아니에요.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께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 돼. 근데 어떻게 돼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머리로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서 돌아가신 이것만 믿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이 나오더라고. 믿음의 그 헬라어의 믿음은 뭐다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이란 게 이거구나. 그 여러분 어떻게? 자, 회개하고 믿고 실천적 신앙이 따라야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런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거의 구원 받는 확률이 적고 지식적인 구원인 경우가 많아. 지식적인 구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알곡은 아니고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래서 이 회개를 외치지 않는 이런 교회,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알곡보다 쭉정이가 막 수룩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신천지 구원파 뭐 이런
바른 복음,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구원파나 입술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한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때? 그럼 구원이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줄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꼭 이게 있잖아요. 정통교회. 예, 복음주의라고는 이런 정통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알곡이 많은 교회는 뭐냐면 반드시 회개를 강조해. 그 다음에 예, 기도를 강조해. 그 다음에 성령을 강조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강력하게. 이런 교회는 뭐냐면요, 알곡이 많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운동은. 근데 기도는 우리 영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었어.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이런 교회는요, 알곡이 많아. 근데 아, 사람들이 회개하라 막 회개 이런 걸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싫어해. 그러니까 천국 지옥 설교도 안 하고 이런 교회들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회개 강조하자고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라고 이런 거. 아니 제가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의 90몇 퍼센트가 메시지 안에 야, 꼭 이 설교를 해도 저 설교를 해도 기도하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주님 뭐 이거 설교해도 기도 저거 설교해도 기도, 아 기도가 빠진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라고 하트.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았냐 죽었냐 볼 때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숨을 쉬냐 안 쉬냐. 육신적으로 심장이 먹고 숨을 안 쉬면 그 사람 죽었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도는 뭐냐,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그만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강조했거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 기도화를 강조하는 교회,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받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곡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쭉정이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잘 오늘날 지금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제가 보면 어떤 뭐가 있냐면 막고 유학파들 있잖아요. 어떤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들, 신학박사, 철학박사 이런 걸 받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교회들이 선호를 해요.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실력있고 재주가 많은 이런 사람.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첫째 영혼 구원에 불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영혼을. 아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박사학위 지식적으로 많고 이렇게 하는데 영혼 구령에 열정이 없으면 이거는 뻥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설교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그의 삶이 어떤가,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목사가 있잖아요. 저도 막 최근에 어떤 그 집사가 와서 그럽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막 제가 그 환영하지도 않는데 카페 한 번씩 오면요, 갑자기 막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자기 담임 목사를 막 흉을 봐. 그 연봉이 지금 뭐 2억 얼마인데 한 달에 그 교단의 은퇴 그 연금으로 거기 하기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금 계속 이렇게 뭘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번에도 와갖고 뭐라 하냐, 그 안식 월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갔다 온다 하는데
이제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면 뭐 그 뭐 3천 몇백만 원인데 두 번만 한다고 6천 몇백만 원을 줬다고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참 큰 교회니까 좋겠다. 저 목사 부럽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거든. 근데 우리가 그 목사가 얼마나 영혼에 대한 그런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정말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다 살지는 못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그 교회를 선택해야지. 아, 그 교회 목사 그래 어디서 뭐 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여러분이 우리 쉽게 개뿔이에요. 그게. 그리고 큰 교회 뭐 해가지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용인에 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불쌍해서 죽겠어요. 근데 목사들은 막 그 목사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어때? 진짜 교회는 교회가 크다고 그 목사가 뭐를 저기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나중에 이제 얼마나 큰 문제.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잘 분별해. 영적인 목사인가 육적인 목사인가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막 연봉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고 또 연금을 그렇게 넣고 또 뭐 어디 뭐 간다고 막 그렇게 수천만 원씩 받고.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교회 선택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가 WCC, NCCK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WCC, 이제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그래요, 이제.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배후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그 배후에서 주된 뭐를 하고 있어요. WCC, 이제 약자가 그러죠. 보통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근데 우리가 2013년도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부산에 백스코라고 이제 그 국제 회의장 겸 전시장이 있어요. 큰 건물이. 근데 이 백스코에서 뭐 일산에 가면 킨텍스가 있듯이 부산에 백스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WCC 이 세계 총회를 했어요. 그걸 뭐 종교 올림픽이라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만 온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종파의 다 대표들이 와.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뭐 불교, 힌두교, 무슨 그리고 무당 이런 잡신들 전 세계 모든 그런 종교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음료지, 음료. 이게 배교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온 거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불교 구원 없다. 유교 구원 없어. 힌두교 구원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 통합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온 그 이론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론은 천국은 하나지만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구원받는 길은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자, 이 WCC 세계 총회를 할 때
이거를 지지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걸 반대하는 교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교회, 지지하는 교회하고 반대하는 교회. 그러면 이 WCC 종교통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교회, 이걸 단체를 지지하는 교회, 그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났던 그 광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반대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통합 측이, 그 교회가 장로교 통합 측이에요. 근데 통합 측 교회 목사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걸 앞장섰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교단에서 목사 정직을 1년 동안 당했어요. 왜? 통합 측 그때 총회장 했던 분이 뭐냐면 우리 WCC 준비위원장이야.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라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대형 교회 목사가 이, 그래갖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구다고 그 다음에 잡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이 짓을 같은 그 저기서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목사가 지금 큰 교회에 이제 그러고 자기 아들한테 뭐 세습했다고 해서 문제가 났는데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교자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근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런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기에 지지하고 서명하고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거 여기 소송, 서명하고 지지하고 이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 읽는 데 보니까 큰 음녀가 나오죠. 그리고 작은 음녀들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주님이 다 심판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가 있고, 오늘 제가 요한계시를 읽었는데 신부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정결과 순결을 지킨 그런 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대한민국에요, WCC 여기를 지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NCCK라고 해갖고 이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것에 대한 약점. 근데 이것들은요, 주사파들도 많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요, 친북적인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 주사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 목사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이. 그러면은 이런 WCC나 NCCK, 요곳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지금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또 많아지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교회들. 뭐, 여기, 이것들은 있잖아요. NCCK나 이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WCC나 이거는. 그럼 그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가고, 여기를 지지하는 데들이만. 그러면 이런 데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교회를.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직업의 선택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배우자의 선택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선택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아홉 가지 정말 이런 어떤 그 기준을 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세요. 정말 이게 이런 교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가 되는가 안 되는가 분별을 잘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순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또 그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겨, 막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육적인 교회고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라고 하는데도 알면서도 있잖아요. 못 나온 사람들만. 예, 개척 멤버다. 인간관계 때문에.
전에 내가 어떤 건축할 때 헌신을 많이 한 것, 또 내가 나오면 너무 측은하지 않냐 그 교회에,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이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지금 구원론, 신학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이런 시대적인 이 배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각성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새로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지금 한국 교회 한 1만 교회가 없어진다고. 1만 교회가.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1만 교회가 안 없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알곡은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 이번에 지금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데 교회가 문을 열면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예? 얼마나? 100명 나오던 교회, 1000명 나오던 교회, 10,000명 나오던, 몇만 명 나오던 교회들이 과연 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라고 만약 한다 해도 몇만, 얼마나 나올까? 반절 나오기도 힘들어요. 벌써 이미 다. 그러면은 지금 장로교 합동 측이 뭐 한 얼마 동안에 52만 명이 줄어서 56만 명, 그 다음에 통합 측이 40몇만 명, 막 이렇게 다 지금 교단들이 보고가 보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걸 조사가 안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사하면은 이건 아예 아마 충격적인 그런 수치가 나올 거예요. 충격적인.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으로 말하면 각성과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평생에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시고, 그리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대각성과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